6시 40분입니다. 대부분의 사촌 오빠들 언니들은 학교에 가요. 여기는 학교가 일찍 시작하나 봐요. 대부분 7시면 간다고 하는데. 아, 왜? 쟤도 해봐. 웬즈데이. 돈, 돈. 여기서도 웬즈데이 그 춤이 유행인가 봐요. 빨리, 빨리, 빨리. 쟤는 언제 이렇게 춤추나? 봐봐. 네. 어, 돈? 돈, 많이. 많이? 어, 많이. 깜짝깜짝 온니스, 온니스. 애들 학교 가는 거 따라갑니다. 원래 제가 먼저 내려서 마사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저만 내려주고 가는 걸 생각했는데 안 열었어요. 학교에 데려다주고 자제를 좀 사고 버리고 돌아가는 길에 저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렇게 학교 앞에서 꽃을 파네요. 선생님한테 줘야 돼요. 애들끼리 주나? 학교 엄청 멀어. 어, 왜? We can go inside? 응. 어. 초등학교야. 엘리베이터. 아. 조심해. 아, 귀여워. 여기 봐봐. That's it, cool. 크네, 엄청 크네, 초등학교. 아? Very big. 어. You go until the class? 어, classroom. 이게 이렇게 데려다 주나 봐요, 그 필리핀에서. 자연 속에 있는 학교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먹어줘. 바이바이 요나. 바이바이 요나. 학교가 진짜 크다. 어, 집에? 어, 여긴 뭐야? 이런 데가 다 있어. 엄마, you will be okay? 어. Sure? 어, no. 뭐야, 여기 봐봐. 아, 참. 재밌다. 본소이. 셋째. 둘째 언니의, 아니, 셋째 언니의 아이들 중 세 명이야. 다섯 명인데. 이 동서가 저번에 휴가 온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돌아가나 봐요. 제일 크네. 어, 다른 애들 유니폼 없는데? 티아터스, they don't have uniform. Some of the students. Because it's raining. 아, 비가 와서 유니폼을 이렇게 안 입은 애들이 있나 봐. 교복을. 신기하네. 여기는 학년이 올라가면 수업을 늦게 시작하나 봐요. 그 학년이 빠른 애들, 아까 그 셋째 애는 뭐 7시 15분이나 20분, 30분 뭐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고, 큰 애들은 뭐 8시?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네. 신기하죠? 마사지를 좀 받았습니다, 혼자서. 여기다 저를 내려다 주고 갔죠. 2시간에
300페소였어요. 6천원, 7천원 정도. 일찍 일어난 사람이 싸게 마사지를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저기 앞에 비슷한 물에 커피 프로젝트 저번에 갔던데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쥐 엄마를 기다릴 거예요. 여기가 또 인터넷이 되니까 여기 앉아서 좀 책 좀 읽고 그러다가 쥐 엄마가 오면은 현장으로 가서 또 구경을 하고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장인 장모님과 그리고 쥐 엄마의 넷째 언니 그리고 남편 다 같이 저기 뭐 뷔페 같은 거 먹으러 갈 거예요. 육교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건너기 좀 무섭잖아. 이 뭐야 카페 들어가서 주문하려고 하는데 저를 벌써 데리러 왔어요. 다 같이 왔네. 그래서 여기 뒤 이문회를 어디 내려주고 그리고 밀콘을 또 가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이걸 좀 발견했는데 저 타일을 잘못 샀더라고. 그러니까 앞에랑 뒤랑 다른 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거를 뒤에 거 타일을 샀어. 앞에 타일을 사야 되는 건데 바꿔야 된대요. 여기가 넷째 이모, 첫째 아들이 다니는 뭐 학교 뭐 그런 데인가 봐요. 뭔가 치료 목적의 학교라고 합니다. 뭔가 발달장애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이렇게 치료하려고 일부러 또 여기 카트레에서 살다가 이렇게 온 거야. 시티 라디오에서 좀 사고 그리고 이거 뭐야 타일 바꿨어요. 밀콘 가서 SM으로 바로 왔습니다. 통영입니다. 여기는 평일에 688페소 그리고 애기들은 뒤에는 공짜 그리고 노인은 20% 할인.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아직 안 왔어요. 여기는 지금 자고 있고요. 여기 예전에 상당히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완전 별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보면 이런 거 봐. 앞서 이러고 이게 두 땅 한 2만 원 정도 사는데 2만 원 아니면 한 4만 원이잖아? 여기 필리핀에서 비싼 거죠. 두 땅 만 원이잖아. 근데 여기 메뉴는 이제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샤브샤브하고 고기 구워 먹을 게 있나 갔는데 쓰레기만 있어. 쓰레기. 야 이거 완전 다 쓰레기가 됐네. 이런 비싼 데서 이런 식으로 팔고 있어. 먹을 만한 게 없어. 소고기를 좀 보긴 해야 되나? 소고기를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보면은 뭐 구워 먹을 게 없어요. 다 비계덩어리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먹고 살기 힘든가 봐요. 초밥도 완전 쓰레기예요. 쓰레기. 물밥이야, 물밥. 초밥이야. 고기를 이런 식으로 주려면은 당사를 접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양심이 없다, 필리핀은. 재밌네요. 한번 산 거 봐봐. 1차 성의 없다. 초밥은 이거는 떡이야, 떡밥. 그래도 뭐, 쥐 엄마는 먹을 줄 아네요. 이런 거만 먹으면 뭐 이런 게 진짜 싼 거잖아. 이런 거 고기를 더 먹어야 되는데 더 먹을 게 없어. 막 이런 부속물 이런 거밖에 없어. 비계탕 어디 기분 좋게 쏠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좀 안 좋아져 보이니까 4년 전에 왔을 땐 되게 좋았거든. 지금은 아주 그냥 뭐 질이 안 좋아졌네. 방금 전에 엄청 진짜 최악의 상황이 있었어. 바퀴벌레가 걸어 기어다니고 있었어. 그걸 또 저희 앞에서 그냥 콕 휴지로 눌러갖고 잡더라고요. 와 많이 실망했다. 바이킹이라는 데도 여기랑 회사 같은데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쥐 엄마가 돈을 냈는데
제가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나서 입맛이 떨어져서 안 먹기 시작했다고 돈 안 내겠다고 해서 다섯 명 것만 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대단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주연마 이렇게 잘 처리해줘갖고 그걸 안 냈어. 진짜 안 먹어요. 맛도 없는데, 맛도 없고 질도 안 좋은데 바퀴벌레가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뭐 음식만 봐도 아 여기 바퀴벌레 들어가 있을까 봐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 음식점에 그런 바퀴벌레가 나타났냐. 주방도 아니고 먹는 데서. 지금 뭐 현장에 잠깐 왔습니다. 아까 산 거 좀 갖다 놓고 살짝 보는데 그냥 페인트칠이 전부 다예요. 타일 아까 갖고 온 거 이제 깔기 시작했고. 근데 보면은 진짜 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뭐 필리핀에서 뭐 그렇게 짓는 거지 뭐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근데 안에 되게 막 유독가스가 장난 아니에요. 오늘 좀 심하네요. 그리고 창문 뭐 이런 거에 실리콘 좀 해줬는데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저 주희 엄마가 연락을 하셨어요. 어? 너가 이렇게 했네. 응? 바꿨어. 아 혹시? 어. It's okay, 대박. 왜 그래 나가네? No, 저희 셋째 이모의 딸. 막내딸하고 넷째 딸. 어? 가, 주희. 영어 좀 하라네. This cat is gone. It's water. 재밌게 놀아.